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용현동입니다. 수인분당선 숭의역 주변으로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숭의역 지하철역 주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구역별로 재개발 한창 진행 중인 곳이고요. 신도시급에 맞먹는 신축 중인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신축되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이 숭의역 뒤편 쪽으로 빌라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구도심 주거지역에 있는 소형의 아주 저렴한 단독주택이고요. 숭의 지하철역에서 자동차 약 2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빌라와 다가구가 즐비해 있는 주택가 가운데에 단독주택입니다. 바로 접해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내부와 외부를 모두 수리해 놓은 올 수리된 단독주택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온 주택가 골목 도로에 남서향으로 자리 잡은 정사각형 형태의 주택이고요. 대지 18.5평과 건평이 약 12평 정도 되는 미등기 상태의 주택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를 갖춘 현재 공실로 된 주택이고요. 작게나마 앞쪽에 마당 공간과 창고 시설이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 아주 저렴한 가격인 1억 4천만 원입니다. 창고에 보일러 시설이 갖춰져 있고 현재 공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관 문을 열면 넓은 거실 겸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를 갖췄고요. 매매가 아주 저렴한 가격 1억 4천만 원입니다. 인천대로 인천 IC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IC도 자동차 약 5분 거리인 가까운 거리입니다. 골목도로 길게 접해 있는 곳에 대문과 함께 마당 공간이 있고 대지 18.5평에 건평은 미등기 상태의 건축물이 없는 건물입니다만 약 12평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지하철 숭의역이 자동차 약 2분 거리이고요.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숭의역 주변으로는 대단지 아파트촌이 신축 중에 있고요. 올수리 완료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남향으로 된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소재한 저렴하게 나온 급매 가격의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